그 다음에 또 역시 물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막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 사막에서 내가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의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유로 말해서 물이 되어주는 것인데, 달리 말하자면, 그래서는 안 돼! 하는 것은 요건 비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은 그래도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요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전략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전략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비수용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돼요. 뭐든지, 아유, 그래, 괜찮아. 조현병이라도 괜찮아. 아이고, 사고 칠 수도 있지, 괜찮아. 아, 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 괜찮아. 약속 펑크 낼 수도 있지, 괜찮아. 엄마한테 화내고 덤벼들 수도 있지,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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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가 되면 사실은 안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괜찮아요. 그럼 걱정거리가 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걱정거리가 되고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면 걱정이 안 되는데, 걱정거리가 아니고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느니요. 그럼 안 괜찮아 해야 되는 거, 이래서는 안 돼 해야 되는 거는 무엇? 유일하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안 괜찮은 거는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다 싶은 것만 안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다는 건 뭐냐?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자살. 자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지 된다. 또 하나가 자살은 타해. 심각한 타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겠다. 저러다 딴 사람 죽이겠다. 이건 안 돼가 돼야 되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 빼고는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되죠. 나머지는 웬만한 건. 그러니까 진짜로 위험한 것 이거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가급적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다 허용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사셔야지 돼요. 그럴 수도 있으라고 사셔야 되고, 별거 아니야라고 사셔야 되고, 살다 보면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는 게 어떻게 한 가지 모양이겠어. 이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래 사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용이 되려고 되면 출발점은 무조건 하여튼 경청과 이해. 수용의 출발점은 경청이에요. 귀 기울여 듣는 것. 잘 들어주는 것. 내가 지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일단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 이 경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던 게 잘 들어보다 보면 이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의 출발점은 내가 지 마음을 알아야 지 마음을 받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자, 내가 수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서는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까칠하게 나오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면, 내 마음이 하해와 같으면, 내 마음이 큰 물이 되면 웬만한 건 다 받아주는 거죠. 바다는 우리가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다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쓰레기도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바다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큰 마음이 돼서, 여유로운 마음이 돼서,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대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으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분들 스스로가 당사자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려면, 즉 당사자를 잘 수용해주는, 달리 말하면 당사자가 부릴 때 물이 되어주는, 그래서 안심시켜주고,
안정시켜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되려고 하면 가족분들 자신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가족분이 돼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제 가족분들 마음에 미해결 과제들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 자신의 미해결 과제 해결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족분들 안에 화가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거 다 해소를 시켜야 내 마음이 넓어지죠.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내가 지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부터 표현적 글쓰기 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상담받을 수 있으면 상담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아니면 표현적 글쓰기 하셔야 되고 아니면 친한 친구든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내가 내 하소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소연도 하셔야 되고 쪽팔리다 생각하고 체면 생각해서 이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생각해서 남편하고 허건 날 싸워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도 밖에 나가면 우리 신랑이 최고예요. 우리 집을 완벽하게 완벽한 집안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허건 날 싸워대면 밖에 자수하고 다녀야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답은 자수예요. 이걸 자꾸 숨길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개판이면 저는 남편하고 사이 개판입니다 하고 온 사방에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의 마음에 정리정돈, 청소,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는 작업을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여유 공간이 생겨야만 내가 당사자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너그러운 무관심은 뭐냐면 진짜로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무관심해 주는 거죠. 한 척 해준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줄 아는 것.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자, 우리 당사자들의 단점, 결점 찾기로 하자면, 당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무튼 다른 사람의 단점과 결점을 찾으려면, 찾기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적어 나가자면.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문제시 삼고 웬만한 거 눈 감고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앞에 했던 그 말이죠. 웬만한 건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게 이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이런 태도로 돼야지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환자는, 우리 애는, 당사자는 칭찬할 거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 칭찬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제가 부모님 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부모님 눈에 잘못된 안경 끼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까만색 안경이든 빨간색 안경이든 그런 거 끼고 있어서 온통 자식이 까만색 빨간색으로 보일 뿐이에요. 칭찬할 거 찾기로 하자면 하루에도 우리 당사자들 칭찬할 거리 적어도 100가지 이상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내준다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100가지씩 찾아오십시오. 못 찾아오면 뭐 예를 들어 벌금을 뭐 못 찾아오면 벌금을 10만원 내야 된다 20만원 내야 된다 아니면 못 찾아오면 뭐가 찾아오면 상금 10만원 드리고 못 찾아오면 벌금 10만원 받겠다 하면 하루에 100가지씩 다 찾아오겠죠. 누구나 다 찾아와요. 얼마나 칭찬할 거리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 눈을 어디 두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테나 나의 주파수 채널을 칭찬하기 쪽으로 칭찬거리 찾기 쪽으로 채널을 맞추면 그때부터는 칭찬거리가 계속 내 눈에 띄는 거고요. 나무라기 쪽으로 내가 딱 채널을 맞춰놔 놓으면 계속 나무라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 채널 돌릴 때 KBS에 맞추느냐 MBC에 맞추느냐 등등 쇼 프로그램에 맞추느냐 뉴스 프로그램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딱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시각을 좋은 점, 장점 발견하기, 칭찬하기 쪽으로 시각을 딱 맞춰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 다
그래 그래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감정은행 통장은 뭐냐면 평상시에 당사자의 마음속에 저축을 많이 해두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통장에만 저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만, 돈은 우리가 저금도 하고 깡통 통장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빚도 있고.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도 있고 깡통 통장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대출만 많이 받아서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인간관계에서.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지 깡통 통장인지 아니면 빚만 잔뜩 지고 있는지 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빚만 잔뜩 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허구한 날 나한테 원망하고 잔소리 해대요. 빚 갚으라고. 남편이든 부부간에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하는 건 빚 갚으란 소리예요. 그런 소리고 허구한 날 보면 이쁘다 하면 그건 저축을 많이 해서 계속 이자 준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이 많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당사자가 부모님한테 계속 보고 원망을 해댄다, 화를 낸다. 아, 내가 쟤한테 저금해 둔 게 없구나. 지금까지 저금해 둔 게 없구나. 깡통 통장이거나 아니면 대출만 받아서 왔구나. 내가 쟤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럼 어떤 방법이 저금하는 방법이 어떤 게 통장 깨먹는 방법이냐. 저금하는 방법,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 따뜻한 눈길로 쳐다봐주는 것, 따뜻하게 말하는 것,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 토닥여주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다독여주는 것, 이러면 전부 다 저금하는 거죠. 이러면 다 저금하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저금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금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출은 가급적 안 하셔야 되죠. 저금 찾았으면 인출은 지적하는 거, 나무라는 거, 째려보는 거, 뭐, 등등 못마땅해 하는 거 이런 거 다 저금 뺏는 거죠.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우리 당사자 내 자식의 마음속에 저금을 얼마나 해놨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금을 많이 해놓은 많이 해놓은 우리가 세상 사는 인체하고 똑같아요. 저금을 왜 하느냐, 왜 저금하느냐. 급할 때를 대비해서 저금하는 거잖아요. 매일이 오늘처럼 급할 때가 없다 하면 우리가 평생을 저금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렇죠? 목돈 나갈 일 없다. 내가 항상 지금처럼 고정수입 들어오고 고정지출 된다. 갑자기 쓰러져서 큰 병원비 나갈 일도 없고 갑자기 뭐 해서 큰 돈 들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날 번 돈 그날 다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저금을 하는 이유는 급한 일이 생길까 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까봐,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뭐 무슨 이 생계 수입이 끊길까봐 저금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에 왜 당사자의 마음속에 저금을 평상시에 해둬야 되느냐. 급할 때 찾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급할 때가 언제? 위기시에, 재발하려고 할 때, 지가 약안 먹으려고 버틸 때 등등 이런 때 저금을 많이 해두면 엄마가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네가 약을 먹어주면 좋겠어라든지. 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저금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걱정이 돼서라고 표현하면 본인이 그냥 자기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도 엄마 마음 편하라고 약을 먹어줘요. 상당수 우리 당사자들이 그래서 약을 먹어주는 거예요.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해서 약 먹어주는 당사자들이 열에 적어도 한 서너 명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마음에 저축을 많이 해두십시오. 그게 감정은행 통장에, 감정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두십시오. 그 이야기고. 저금을 많이 해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가 자꾸 내 옆으로 다가와요. 그 다음에 저금했는 돈을 까먹으면 까먹을수록 그때부터 지가 내 앞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몸이 가까워져 와요. 일단 나를 보면 얼굴 표정이 빵긋 웃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열심히 내가 지금 저금을 해서 계속 매달 이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로부터 계속 멀어진다.
내만 보면 지방에 쑥 들어가 버린다. 내가 말 붙이면 대답도 안 한다. 뭐 등등. 이거는 지금 한참 적응, 돈을 까먹어서 지금 빈 통장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니까. 그래서 감정은행 통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릴게요. 10분간 쉬겠습니다.